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지금 거제에 내려와 있습니다. 조선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자주 내려왔는데 조금 오랜만에 거제 시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뭐 크게 조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속속 소리 들어가 보면 조선업이 거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급생활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던가 하고 그 다음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자기 사업을 할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부서지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아마 두 번째 포인트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자신이 잘 팔고 있는 것, 자신에게 주력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봉급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변화에 대한 감도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70년대 씨앗을 잘 뿌려가지고 우리가 조선업을 통해서 참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나 다른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조선업은 아주 거센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또 경쟁국과의 어떤 경쟁력 격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항상 현재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더딘 그런 편이죠. 오늘 오랜만에 거제에 내려온 김에 모임이 있는 장소를 이동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 봅니다. 정말 변화로부터 승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이 자전거들이 대부분 다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자전거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지 않으면은 항상 일자리와 거래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